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노래를 배워야지 되는데 제가 요새 재미를 위해서 예. 다른 노래를 뭐를 요새 훈련을 사실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등급에는 안 맞은데 제가 이제 흥보가에 있는 각설이 타령을 배워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쉽죠. 재밌죠. 이건 동살풀이요. 근데 원래 초보반은 되는 가능치도 않습니다만은 선율이 이제 배우고 있어요. 선율이 단조로 오니까 배울 수가 있어. 아, 좋아요. 그리고 이게는 그 장터에 각설이보다는 격조 있어. 격조, 판소리 혼자와 해악이 있고 격조가 있어. 왜냐면은 널 부르지질 않아. 판소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럴 수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격조가 있는데 그래서 그 각설이는 각설이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라도 각설이와 경상도 각설이로 나누어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각설이를 배우겠습니다. 각설이 타령이 흥보가 준 흥보가 준 각설이 타령입니다. 그냥 각설이가 아니고 악보는 사부 다음 주에 드려야 되겠네. 악보는 네. 다음 주에 21쪽 21쪽이요 찾아보사 다 있어. 동살풀이 동살풀이니까 장단도 배워야 돼. 덩, 따따, 쿵, 따, 쿵, 따, 시작. 덩, 저기 쉬운 걸로 배우자. 덩, 덩, 쿵, 따, 시작. 덩, 덩, 따, 쿵, 따, 덩, 덩, 쿵, 따, 쿵, 따. 근데 이거는 4분의 4박자인데, 4분의 4박자니까, 덩, 덩은 한 박자씩이고, 쿵, 따, 쿵, 따는 반박자씩 나눈 거예요. 네 번을 쳤는데, 그게 두 박자라. 그 음가가 정확해. 그러니까 음 길이가 정확하니까 덩덩은 한 박자씩 시작. 덩덩 그 다음에 딱딱 한 반박씩 시작. 딱딱 시작. 덩덩딱딱 굿.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 덩덩딱딱 덩덩딱딱 덩덩 딱딱 덩덩 딱딱 덩 근데 이제 지금 배워가지고 지금 이 장단을 노래에 맞춰서 칠 수가 없어. 네. 그럼 어떻게 치냐? 편법이 있어. 이렇게 젓가락 장단을 쳐야 돼. 이게 이거야. 내내 이것은 쿵따쿵따쿵따쿵따 8비트야. 이렇게 치면 돼. 시작. 쿵따쿵따쿵따쿵따 무한반복. 자기가 칠 때는 이렇게만 치면 되신다 이 말이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치실 때 집에서 연습을 하고 싶다 치실 때 이렇게만 치면 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이렇게 하나 한 번씩만 쳐서 하나 위에 4분의 4박자니까 셋 넷 허절 시구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허절 해갖고 저기 뭐야 쭉 그러니까는 허가 반박자,
절이 세 박자 반이요. 허절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까지 두 장단 더 가야 돼. 아 저기 두 박자를 이렇게 가야 돼. 허절 시구나 이렇게 돼야 돼. 시작. 허절 시구나 시작. 허절 시구나 우리 교수님 보더랍다. 시작. 허절 시구나 그러죠. 한 번 더 시작. 허절 시구나 그러죠. 그 다음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시작. 들어간다 그렇게 하세요. 시작. 허절 시구나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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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들어간다 판소리에 들어온 각설이니만큼 시김새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단조롭지만 그 판소리의 표목이 들어가 있어요. 특징적인 그 시김새가 그래서 마냥 쉽지만 한 건 아니에요. 허절 시구나 제가 악보로 저기 오선보에다 제가 이걸 옮겼으니까 다음 주에 오선보를 빼서 갖다 드릴게요. 허절 시구나 시작. 허절 시구나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각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각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어따 여봐라 순도가 어따 여봐라 순도가 이내 말을 시작 이내 말을 역시 그래도 춤을 추셔서 거기에서 꼭 저 끊는 것을 아시네. 이내 말을 이렇게 해야 돼. 한 장단이 쉼표가 있어. 이내 말을 시작 이내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내 말을 루즈해. 이내 말을 시작 이내 말을 들어봐라 소리니까 들어봐라 시작 들어봐라 너희나 부모가 너를 너희나 부모가 너를라 우리 부모가 나를라 우리 부모가 나를라 고이나 곱게 고이나 곱게 길러서 길러서 하는데 거기가 엇박자요. 반박을 먹고 들어가야 돼. 길러서 길러서 시작 길러서 삼간초당에다 집을 짓고 삼간초당에다 집을 짓고 독서당간에 앉혔소 독서당간에 앉혔소 진주나 기생 니의 밀 진주나 기생 니의 밀 회장 청장에 목을 안고 회장 천장에 목을 안고 진주나 담강에 떨어져서 진주나 담강에 떨어져서 만세 유전에 빛났네 만세 유전에 빛났네 자 만세 할 때 새도 반을 띄어야 저기 반박을 먹고 들어가 만은 한 박자야 새 그 새는 반을 먼저 앞에 쉼표가 있고 뒤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박자로 만 세, 만, 세, 시작, 만, 세, 그 다음에, 유저, 내 빈, 그, 애도, 반박자를 넣어야 돼. 유저, 내, 시작, 유저, 내,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면, 만, 세, 유저, 내, 시작, 만, 세, 유저, 내, 빛났네. 그쵸? 아주 잘하신다. 만, 세, 유저, 내, 빛났네. 품바, 품바, 잘 혼다. 품바, 품바, 바 잘 온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허절 시구나 들어간다 허절 시구나 들어간다 각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박소리 춘추가 들어간다. 어따 여봐라 순덕아, 어따 여봐라 순덕아, 이내 말을 들어가고 봐라, 이내 말을 들어가고 봐라. 너희나 부모가 너를라, 너희나 부모가 너를라, 우리 부모가 다를라, 우리 부모가 다를라. 고이나 곱게 길러서, 고이나 곱게 길러서, 삼간초당에다 집을 짓고, 삼간초당에다 집을 짓고, 독서 당간에 앉혔소, 독서 당간에 앉혔소. 진주나 기생 니애미, 진주나 기생 니애미, 회장 청장에 목을 안고, 회장 청장에 목을 안고, 진주나 담강에 떨어져서, 진주나 담강에 떨어져서, 만세 유저에 빛났네, 만세 유저에 빛났네. 품바 품바 잘 혼나, 품바 품바 잘 혼나. 이렇게 해서 전라도 각설이는 끝이 이제 났는데요. 여기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각설이들이 풍을 잘 치는지 아시지요? 지가 그래봐야 거지잖아. 그런데 순덕이가 여각설이야. 여각설인데 그 순덕이한테 지금 작전을 펴는 거야. 순덕이한테 작업 거는 거야. 작업을 거는데 이제 지는 저기 봐, 어? 독 선생을 들여서 독서 단간에 앉혀서 교육을 배운 놈이다 이거예요. 그게 지는 저 상당히 지가 귀동자예요. 지가 말하자면 말하면 경상도 말로는 지가 문디라. 문동이 말하자면은 공부를 헌 놈이요. 헌 놈이고, 그 다음에 지가 또 가를 이제 각설이 순덕이를 떠줘야 되잖아. 이렇게 올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기 봐, 니네 애미가, 그러니까는 야 순덕아 내가 다 알아. 니네 엄마가, 너가 기생 딸인데 니네 엄마가 농계장 그 말이요. 진준아 기생 니 애미, 외장 청장 아시지? 외장 그 저기 거식인 그 저기 뭐야 가등청정 그 외장을 안고 그 목을 안고 진주 남강에 떨어졌지 않냐? 네가 그 후손 아니냐? 그 말이요. 근께로 그 한마디로 지는 무슨 겁나게 교육받은 양반집 아들이고, 독 선생들에서 공부하고 독서당이 있었다라는 얼마나 부잣집 아들내미고. 그렇게 하고 순덕이는 저도 거기에 걸맞게 아따 농계 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네. 진주랑 기생 니엠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수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 이게 본심이 어디서 나오냐. 경상도 각설이 타령을 따가다 보면은 오동장농 깨끼장농 둘이나 보려고 죽었더니 혼자 본 웬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가 지금 구애를 하는 거예요. 오동장농 깨끼장농 그놈을 주워다 놓았어. 주워다 놓았는데 같이 보려고, 둘이 보려고 준 거야, 원래는. 마누라쟁이랑 같이. 근데 마누라가 없어. 없어서 저 혼자 본 게 지가 지금 옆구리가 시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지 본심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결국은 이 수작질을 한 거지. 떠주고, 이 막 이렇게 수작질을 한 거지. 결국에 가서는 오동장농, 깨끼장농을 둘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순덕이 데려다가 둘이 보려고. 근데 순덕이가 까칠이요. 안 넘어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보니까. 나 그래서 그 깨기장농 너고 보려고 주워다 놨는디 나 혼자 본 게 이것이 웬일이요. 너 나 이렇게 오동장농 깨기장농 주워다 놨는데 나 지금 책임져 그 말이거든. 나 어쩔 거야. 옆구리 시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는 여 주에 보면 본심이 딱 나오게 되었어. 이제 전라도 각설이에서 딱 아니 저 뭐야 경상도 각설이에 딱 그게 나와. 오동장농 깨끼장농 나오잖아. 이제 전라도 각설을 배웠으니까 이게 짝이야. 한 짝. 이제 이렇게 경상도 각설을 배워야 돼. 허전
시구나 시작. 허전을 시구나 들어오고 간다 들어오고 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얼시구나 들어간다 얼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다 오신다 절시구나 다 오신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이것도 반박 먹고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오동장농 깨끼장농 오동장농 깨끼장농 둘이나 보려고 주웠더니 둘이나 보려고 주웠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혼자 보니 웬일이냐 붐바 붐바 잘 혼다 붐바 붐바 잘 혼다 이렇게 되세요. 허절시구나 시작 허절시구나 들어가고 간다 들어가고 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얼시구나 들어간다 얼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다 오신다 절시구나 다 오신다 절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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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절시구나 다 오신다 다 오신다 다 오신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반박 먹어야 돼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오동장농 깨끼장농 오동장농 깨끼장농 둘이나 보려고 주웠더니 둘이나 보려고 주웠더니 어? 주웠더니 주웠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혼자 보니 웬일이냐 붐바 붐바 잘 혼다 붐바 붐바 잘 혼다 잘 혼다고 딱 끊어야 돼요. 잘 혼다 시작 잘 혼다 그렇죠. 뒤에서 딱딱 끊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리듬감이 안 살고 경쾌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선율이 화려한 노래가 아니라서. 자, 이것도 남자청으로 합니다. 예, 그럼요, 그럼요. 자, 우리 남성 회원님들이 하기 편한 목을 한번 잡아보시오. 손 선생이 청자비를 좀 하시오. 내가 아까 잘못 잡았고. 아까 너무 높아갖고 혼났어. 허절 시작. 허절 시구나 들어간다. 각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어떠여 봐라 순도가 이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나 부모가 너를 낳아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 오이나 곱게 길러서 삼간 초당에다 집을 짓고 독서 담간에 앉아서 진주란 인생 니엠이 외장 청장에 목을 안고 진주나 남강에 떨어져서 만세 유전에 빛났네 붐바 붐바 잘 온다 허절 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얼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다 오신다 뱅가 춘절이 들어간다 오동장농 대기장농 우리나 보려고 주었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붐바 붐바 잘 온다 근데 거기서 봐봐 오동장농 깨끼장농
둘이나 보려고 죽었더. 거기가 웨이브가 있네요. 그렇죠. 둘이나 보려고 시작. 둘이나 보려고 죽었더니. 그러니까 이게 소리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야. 시작. 둘이나 보려고 죽었더니. 혼자 보니 시작. 혼자 보니 웬일이냐. 품바 품바 자란다. 아니 품바 품바. 품바 품바 자란다. 어디 가서 이제 화려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게 판소리 속에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 곡을 지켜주지. 원래는 이것도 뒤에 가서 애드립도 있어. 어허 품바 자란다. 품바 자란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애드립을 넣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 소리에서는 딱 요만큼만 있어. 근데 막 선생님도 보니까 막 하고 싶을 때 애드립 놓고 싶을 때 품바 막 이렇게 해도 아 품바 막 하고 난리더만. 그런데 일단 이 기본은 요거야. 요 틀에서 가요. 애드립이 약간 있어. 어 품바 잘한다. 품바 잘한다 이렇게만 하더라고. 허절을 다시 시작. 또 이게 뭐야 좋은 정을 한번 해봐. 어떤 정이 좋을까? 대단하고 조금 시기한 게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장모님 성함이 순덕이에요. 그럼 뭘로 바꿔? 다른 걸로 바꿔. 근데 원래 원래 괜찮아. 원래 그것이 각소리에서 저기 봐요 각소리에서는 남자 각소리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맨날 자기 짝지를 할 때 그 항상 고민을 해요. 순덕이가 흔치가 않거든요. 근데 순덕이가 이렇게 장돌배기 순덕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리를 잘하면서 인물도 이쁘고 그렇고 그렇게 생긴 지대로 된 소리꾼 순덕이를 구하거든요. 근데 없는 거야 그런 순덕이가. 귀해요. 그리고 그런 순덕이들은 이쁘고 좀 날씬하고 좋고 그런 순덕이들은 절대로 순덕이를 안 하려고 해. 내가 무대에서 그렇게 각설이 노래도 안 한다고 안 하거든. 그러니까 맨날 순덕이가 귀해. 그러니까 그분은 맨날 아이고 나 순덕이 누구 조금 만만한 사람 있으면 자네 순덕이 좀 해줄란가 후배들한테. 나 이번에 공연한데 순덕이가 없어. 순덕이 좀 해줘. 꼭 그런단 말이오. 그런 게로 여자 각설이는 순덕이로 아주 딱 되어 있어. 순덕이 하면 여자 각설이요. 반말하려니까 장모님. 이거 연습할 때 순덕이라고 해. 못 얻었네. 장모님한테만 피해. 은덕이라고 해. 은덕이. 아따이요 봐라 은덕아. 그러고 난 장모님이 안 계시면서 아이고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순덕아 이렇게 불러. 은덕이 그래. 은덕이라고 해. 은덕. 자 허절 한 번 더 시작. 허절 시구나 들어간다. 각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남강에 떨어져서 만세 유전에 빛났네. 품바 품바 자란다. 허절 시구나 들어간다. 절 시구나 들어간다. 얼 시구나 들어간다. 절 시구나 다 오신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몰라고 죽었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품바 품바 잘한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